죽여야 돼. 감옥 가야 돼. 아, 어떡하지? 오늘은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잡지죠. 바로 싱글즈 매거진에서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러 가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보이그룹이죠. 바로 NCT의 멤버이자 웨이비 멤버로 활동을 하고 계신 양양님 인터뷰를 하러 갈 겁니다. 인터뷰해.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다 씻고 왔습니다. 일단 스킨케어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밸런싱 라인. 이 두 가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한 3주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쌩얼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결이 조금 정돈된 느낌도 들고 살짝 화사한 느낌도 들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사용해준 제품은 이 달바의 세럼 스킨이라는 제품인데, 이름을 딱 들으시면 익숙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뭐 승무원 미스트, 스킨케어 미스트 1위로 아직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달바의 바로 이 제품의 남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역시 사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스킨, 에센스, 로션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뭐 세안 후에 뭘 잘 안 바르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 구비를 해주셨다가 세안 후 바로 스킨케어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입자도 굉장히 보아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건조할 때마다 메이크업 위에도 이렇게 뿌려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름 자체가 세럼이다 보니까 끈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세럼의 영양감, 보습감 이런 것들을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사용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사용해줄 제품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밸런싱 워터크림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제형을 좀 보시면 너무 묽지도 또 크리미하지도 않은 제형이라서 발랐을 때 굉장히 빠르고 깔끔하게 흡수가 되고요. 유수분 밸런스도 케어를 해주면서 번들거림이나 뭐 끈적거림 없이 이 제품도 마무리감이 굉장히 좀 산뜻해가지고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달바 세럼 스킨이 스킨, 뭐 에센스, 로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한 가지만 발라주셔도 괜찮지만, 요즘 또 겨울철이라 건조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 크림까지 같이 발라주시면, 보이시나요? 확실히 아까보다 수분감이 차오른 게 보이시죠? 다음은 선크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또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각종 뷰티 어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튜버 분들도 정말 많이 극찬을 해주셨고, 화해에서도 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서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수분 에센스 제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계절 내내 바르기도 정말 좋거든요. 보시면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마무리감도 굉장히 촉촉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너무 좋아서 요즘에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탁 현상 같은 게 없어서 남성분들이 쓰기에도 진짜 좋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짠! 저는 이렇게 선크림까지 다 발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제가 늘 사용하던 맥 NC42호 이 제품에다가 42호, 40호 1:1 비율로 섞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마에도 발라줄게요. 목에도. 사실 요즘에는 밖에 길게 나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제 피부톤에 딱 맞는 파운데이션으로 발라주고 있었는데, 촬영 같은 경우에는 대기시간도 길고 조명 때문에 땀도 나고 이래가지고 반톤 정도 밝게 표현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잿빛처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밖에 길게 약속을 가신다 하시면 반톤 정도 밝게 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쉐딩 바로 해줄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뛰드하우스 음영 컨투어 휠 2호 딥 컨투어링 제품인데, 여기 끝에 있는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턱부터 시작을 해서 턱 아래까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볼 패어 보이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살짝 깎아줄게요.
광대도 이렇게 한번 건드려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끝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살짝 그러면 코가 살짝 더 높아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그 다음은 이제 눈썹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바비 브라운의 아이브로우 키트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 그릴 때 아래쪽부터 먼저 라인을 잡아주거든요. 위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뒤로 빼주고 다음에 눈썹 선 만들어준 다음에 이어줄게요. 또 앞머리 빈 곳이 있으면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눈에다가 살짝 음영을 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속상이다 보니까 살짝 두껍게 발라주긴 하는데 너무 두껍다기보다는 이렇게 눈을 게슴치를 떴을 때 이 쌍꺼풀 라인이 생기는 곳까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내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찍고 쌍꺼풀 라인까지 이어줄게요. 그리고 블렌딩을 해서 살짝 색을 위까지 올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남은 잔량으로 눈 앞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눈 뒷머리까지 그리고 삼각존 채워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저처럼 눈이 좀 작은 분들은 언더까지 발라주면 눈이 조금 더 커 보이고 또렷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 또 다크서클처럼 보이기 때문에 살짝만 발라주셔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파우더 처리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파우더를 발라줘야 지속력도 올라가고 피부결도 정돈이 돼가지고 저는 꼭 발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말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가지고 빨리 촬영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여러분 드디어 싱글즈 매거진 큐시트를 받았어요. 근데 따로 대본 같은 게 없고 이렇게 해시태그로 인터뷰 큐시트를 주셔서 실제 했을 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인트로로 제 소개도 하나요?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싱글즈 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해시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패션 유튜버 정환입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요, 메이비 양양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오, 예스. 네.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저희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큐! 지금 제 옆에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보이그룹이죠. 바로 웨이비의 양양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이비 양양입니다. 네, 저희 상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양양 씨가 우리 4개국어에 또 능통한 능력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전 세계 팬분들에게 4개국어로 혹시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4개국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한국어 먼저요? 네. 네. 네, 팬분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입니다. 大家好，我是杨洋。然后今天参加了New York跟Seoul Fashion Show的，今天会参加New York跟Seoul Fashion Jared Show。 Und ich hoffe, dass ihr mich. 오, 아, 정말요? 네. 네, 오, 떨떨하네요. 네, 알아들은 거라고는 한국어밖에 없는데. 네. 이제 안타깝게도 인터뷰 질문이 다 떨어져가지고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양양 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꺼바로 오지? 우와, 가위바.
이거 저거 아니야? 쯔란. 어, 가위가? 아, 이거? 어, 가위, 가위. 어, 가위야. 가위가 쯔란이야? 아니, 아니, 이게 쯔란. 아, 그건 뭐, 아, 가루. 난 이 가위. 우리 양고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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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난 이 가위가 무슨. 쪽가위. 쪽가위. 갬성 있어. 여기가 완전 중국이랑 똑같이 음식을 해. 근데 이런 데가 별로 없거든. 나는 가위가 너무 탐나. 역시 유명하는 맛있는 데 많이 하나. 난 강남 호박이잖아. 여러분 청담 맛집에 청담 맛집은 유인나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청담 맛집은 찌란 갈비. 근데 이게 정말 먹으면 이게 뭐야? 이게 입에서 그냥 침이 굴려. 아 근데 냄새부터 너무 좋아. 언제 들을 수가 있지? 그 양꼬치 그. 짠!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야식을 시켰습니다. 야식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볼 거예요. 이거는 무슨 피자니? 슈림프 시카고 피자. 슈림프 시카고 피자랑 어 고추바삭 피자. 고추바삭 시켰니? 왜? 너 먹어? 응. 왜? 나 고추 맛 나. 장쾌. 잘했어. 아니 먹어봐 안 나. 확실해? 근데 진짜 고추만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어, 난 볼케이노 시킨 줄 알았잖아. 어, 세트에 없었어. 난 몰랐지. 먹어봐. 고추맛 안 했는데. 어 진짜. 가기만 해. 나도 닭다리가 맛있을 거야. 그래. 볼까? 응? 안 나네? 먹을 수 있어. 맛있어 이거. 고추만 나긴 나. 그러니까 엄마 생각 나니까. 응. 이건데? 갈비찜. 아 고추 좋아하는. 아 나 뭐 뜨더라고? 이거 먹어. 바로 먹을게. 네. 너 갈비찜 좋아한다.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저희는 영화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저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용기를. 원래 동아리가 위험하다고. 나 집에서 동아리 났구나. 난 너무 안전해. 야, 6개월밖에 안 됐잖아. 나 더 있다간. 아, 잠깐, 어? 자기야, 왜 그래? 어? 심장병 걸릴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자기야, 숨 쉬었어. 내 앞에서 누가 했다 하면 물 뿌렸어. 뿌려. 난 안 하는데. 너 있잖아. 아 있는데 저런 건 아니지. 그냥 축하해줘. 있는 것들. 축하한다. 저건 아니지. 어. 닦아줘. 한 점 줘. 아 줘. 묻었다고. 아, 어머. 아 줘.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좀 더럽게 먹긴 했다. 아 그래서 뭐 음식 묻은 건 먹다 뱉은 것도 아니고 뭐 닦아줄 수도 있지. 저렇게까지? 아니 다른 남자 등이 업혀왔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알잖아. 나 질투심 없는 거. 질투심이 없다고? 그럼 난 널 믿잖아. 아. 질투심 없는 거는 다 죽여야 돼. 감옥 가야 돼. 나보고 어떡하면 중간이지 좀. 그냥 편하게 쉬면 안 돼? 용경 편이셔.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저 말을 해야 돼.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나는 그러지 못했지. 바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는 말을 하잖아? 그럼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은 헤어지자는 소리가 되는구나. 약간 이게 됐나 이거? 그래도 헤어진 말이잖아. 아니지. 말한 사람은 아니지. 듣는 사람은. 땀난다. 덥다. 땀이 눈에서만 나네. 약간 좀 따라.